제가 좀 전에 여기 잠깐 얼굴 비치고 나간 그 아들 엄마예요. 몇 살이에요? 지금 현재 용띠 33살. 예. 네.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말 수도 없고 착하고 늘 뭐 문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랑 늘 뭐 이렇게 뭐 교류가 원만하게 되진 않아서 늘상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이 바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는데 이제 그 양적인 증상이 있어서 한번 응급실에 이제 경찰 호송에서 한번 갔고 저는 걔랑 일주일간만 있어라 저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정보에 대해서 일단 0%의 그 정보밖에 없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겠게 일단 일주일 무조건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여전히도 가끔은 왜 그랬냐고는 하고 중간에도 또 입원할 때 어떤 완강한 어떤 행위가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근데 저희 집안이 조금 복잡한 건 인간관계가 복잡한 상황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여기 제 심리상담센터도 안 오려고 했던 건데 제가 처음에 한번 운전을 좋아해요. 운전을 좋아하니까 바람 쐴까 일단 한번 가봐라 했더니 여기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 의사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기 다녀가게끔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TV를 안 봤는데 그 몇 년 전에는 이제 영화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일반 TV 뉴스는 전혀 안 봤고 드라마 이걸 안 봤는데 영화 다운받아 이건 되게 열심히 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TV를 안 봤는데 여기 다녀가고선 TV를 보는데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TV 보세요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뭐 좀 낯선 사람인데 그러니까 봐요. 어떤 채널 보냐? 9번 채널 본대요. 진짜 보니까 9번 채널만 보더라고요. 전 이제 저도 TV를 안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둘만 있다 보니까 뭔가 그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TV도 봐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얘도 와서 좀 보는데 꼭 9번 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번 보자 이렇게 했고 저번에 토요일날 우연히 뭐 열린음악회 했는데 그걸 되게 집중적으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틀었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보다 말고 거의 방송국을 가야 되겠대. 그때가 한 30분, 1시간짜리인데 30분 지나 지금 가면은 청주에 가면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차치 하니까 다음에 예약해 이렇게 가자고 했더니 겨우 말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TV를 긴 시간 TV를 못 보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 오라클은 전혀 못 봐요. 전혀 뭐 소음처럼 들려요. 저는 그리고 저랑 얘기를 하면서도 짧게 해달라고 얘기를 가끔 해요. 하다 보면 얘가 잘 듣는 것 같으면 또 제가 막 이렇게 또 길어지는 거야. 이렇게 봐서 듣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못 듣는 거 이해를 못 하겠대.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자 했더니 이해를 못 하겠대. 뭔 말인지. 근데 TV도 역시 저걸 내용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사실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눈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엄마랑 이렇게 있고 싶어서 그냥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왜 얘기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력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지시를 해도 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도 한두 가지를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대로 실행을 못해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 그거 왜 그런 건지 좀 그 아직 증상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 많이 힘든 상태에 있어서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평생 저러면 어떡하나 하는데 절대 평생 안 그럽니다. 우리 다리 아픈 사람들 다리 막 아프거나 다쳐서 하다가 나중에는 차차 회복되듯이 이게 우리 안에서 자연 회복력이 있어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말이 길면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짧게 해줘야 돼. 우리가 이제 활성기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아드님 지금 이제 활성기에 있다가 이제 회복기 들어가는데 아직도 활성기가 어떤 면에서 덜 끝난 거예요.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는 바깥에 병원에 입원 안 하고 밖에서 생활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네?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죠. 자기 안 된다는 걸 알죠.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연상작용이 올라와서 망상도 하고 쓸데없는 생각하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망상이나 이런 거 안정입고 할 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수취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술이 많이 취하면 내가 술 취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술이 깨면 아, 내 술 지금 술이 많이 취했구나. 아, 술 깨야 되겠다.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제 운전을 좋아해서 운전하고 하니까 다행인데 운전을 해서 대구까지 오는 사이에도 수많은 망상과를 경험하면서 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까 왜 에어컨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는지 모르겠다지만 그것도 단지 덥고 춥고 해서 컸다 켰다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덥고 춥고는 하고 있죠. 켜놨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들어줘요, 꺼줘요. 그러다 또 어느 순간부터 추워서 보면 켜놔서 나 추워죽겠다 이러면 또 꺼주고 이래서 그러면 그건 그래야 됐구나. 그래서 제 하는 이야기는 운전해서 거기에서 이쪽 대구까지 온다 해서 몇 시간 운전한다 해서 말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망상, 수 없는 망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운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래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운전 능력과 환청 망상 능력은 또 별개예요. 말하자면 환청 망상이 심해도 말짱하게 운전 잘할 수 있어요. 사고 안 내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서로 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제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오면 불편하니까 있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는 거고 엉뚱한 생각도 많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집중도 못하는 거예요. 길게 못하고 말을 길게 하면 앞에 말만 듣고 뒤에 말은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부모들이 다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행동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리 다쳐서 다리 좀 뚝거리고 있는데 네 왜 다리 그렇게 건너 갔다 이렇게 걸어야지 네 왜 이렇게 걸음이 느리는 어깨가 안 따라오나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다리가 쩔뚝쩔뚝한데 지가 지금 표 안 내고 집단하면 쩔뚝쩔뚝하면 집단을 걷는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딱 보면 쩔뚝쩔뚝거리고 있으면 저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데 와도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 나가고 오다가 자꾸만 엄마가 춥다 했는데도 자꾸 에어컨을 켜고 저게 좀 뭐가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 집중을 짧게 이야기해 달라고 아 우리 애가 아직도 많이 안 좋구나 많이 안 좋구나. 많이 안 좋아요. 옛날식 같으면 옛날에는 다 그냥 병원에 1년, 2년씩 병원에 넣어놓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저걸 병원에 넣어놓은 말짱하니 고쳐주느냐 뭐 안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에 따라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에 넣어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오히려 밖에서 다니면서 자기 딴 애쓰고 해야 이게 회복이 더 빠른 거예요. 병원에 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있어야 될 만큼 지금 상태가 쉽게 표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야기예요. 지가 애를 써서 표시를 안 내려고 지금 하니까 그렇지 몸으로 따지면 지금 다리 가 있고 지금 제가 어깨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어깨에 상처가 나서 지금 어깨가 있는데 겉으로 양복 딱 입고 지금 어깨 겉으로만 옷 딱 입고 지금 자기가 티 안 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모르고 갔다가 아 반갑다고 어깨 탁 치면 어깨 다친 사람한테 화 팍 내죠. 뭐, 그럼 저 왜 이러나 하고 또 한 대 더 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지가 말짱하게 보이려고 집단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렇지 절대 말짱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제분이. 그래서 부모들이 다들 뭐부터 시작하냐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아, 우리 애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아, 아직 망상도 많이 있고 아직 어떤 대화를 해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다르게 알아듣고 아직 이런 수준이구나 상태구나 집단에 애 많이 쓰고 있다 요까지 딱 해놓고 요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애를 이걸 증상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증상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 보고 술 취한 사람으로 비유하면 딱 된다니까. 술 취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은 이 정신 안 차리나? 소용없는 거라고요. 이게 제가 늘 비유하는 술 취한 사람은 채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술 취한 사람 붙들고 오르니 그러니 따져봐야 소용없고 가르쳐 줄라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무조건, 아,
나 지금 술 취했구나. 술 많이 취했다. 겉보기에 지금 술 안 취한 척 하려고, 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술 안 취한 척 하려고 하고 앉아있지만 술 많이 취했다. 빨리 재워야 되겠다. 재워야 돼요. 재우는 게 뭐냐? 자, 실제로도 많이 재워야 돼요. 실제로도 많이 잘 수 있게 배를 내줘야 돼요. 그 다음, 재우는 거에 해당되는 게 느리하게는 부모가 정서적으로 잘해주는 거. 아, 그래, 뭐냐, 뭐냐. 이게 지 마음을 편하게 주 재우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해줘야 되는 때라고요. 그런데 아까 저 어머니의 벌 손 얻는 거 했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증상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지금 자꾸 시비를 걸고 있다고요. 절에서는 안 돼 하고 있다고요. 절에서는 안 돼가 아니라 저게 좀 당연한 거예요. 안 돼가 당연해. 저거 고치려면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약 옥수수 이빨 때려 먹이든지. 약 때려 먹인다고 사실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약을 때려 먹으면 다만 사람을 혼수 상태에 빠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딴 짓을 못하게 하는 거지. 약은 지금 의사들이 당연히 지금 쓰는 약이 적정량이에요.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제가 하는 거지. 진짜로 약 때려 먹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원시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약을 용량을 더 많이 증량시키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대로 두고 이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 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정서적으로 약을 팍 안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이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나마 안정을 찾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증상 가지고 시비 걸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당연하다. 아가 까칠하게 굴면 당연하다. 지금 그 수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애가 표를 안 내려고 해서 그렇지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다. 겉으로 옷 가지고 지 가지고 숨기고 있는 거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께서 계속 이제 이래도 잘해주고 저래도 잘해주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서적 지원 그것만 잘해주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스스로 이제 자수해요. 엄마 나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그때 되면 이제 다 보여요. 지금은 지가 엄마한테 지 속마음을 이야기 안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잘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가 지에 황당하거나 엉뚱한 행동하면 그걸 고칠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보고 아, 저 수준이구나. 아직까지 애가 조개살이 판단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죠. 증상은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자기 마음이 편하고 푸근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한테 자기 거 다 속속들이 털어놓고 남한테 이제 자기 힘들다고 털어놓고 그러면서 자기 아까 내가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물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시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 목표 생기려고 그러면 그거 지금 목표 생길 때까지는 적어도 최소 3년 필요합니다. 상처 나는 거 아무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그렇게 잘해주면 고개 아무는 데까지 몇 년 걸려서 나중에 궤도에 탁 들어갑니다. 이야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증상 가지고 시비 걸면 절대 안 되시는 단계. 증상 가지고 시비 거시면 안 돼요. 당연하다고 하셔야 돼요. 당연하도록 하셔야 돼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아픈 걸로 따지면 지금 자, 이 자리에 들어와서 꿋꿋하게 지금 4시간 앉아있는 애들은 몸 아픈 걸로 따지면 이제 침대에 누워있다 이제 걸어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하는데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자제분처럼 이 자리에 못 들어오는 정도면 침대에 누워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시간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고 좀 나무라고 좀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두고 그대로 감싸 계속 부둥켜 안고 있어야 돼요. 계속 달래주고 잘해주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해야 돼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아 이제 엄마가 내를 좀 이해해 주네. 엄마하고 있어도 내가
겁내고 조심하고 안 해도 되겠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뭘 안 하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 딴아는 한다고 애쓰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옆에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거울인지 모르죠. 나중에 지 속에서 이제 이거 잘해주고 잘해주고 잘해주면 드디어 지가 지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또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고칠라 하시면 안 돼요. 사고력, 이해력이 평범할 수준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우리가 부모들이 다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자, 이 병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첫 번째, 이 병 수명과 관계없는 병입니다. 평생을 조현병, 조울증 알아도 목숨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빨리 죽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빨리 죽는 거는 약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그냥 오히려 치료 안 받고 그냥 내버려 놔놓으면 수명하고 아무 관계 없는 병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인지력. 흔히 혹시 아 저러다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 다 해주면 어차피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다 회복되게 돼. 이게 자기가 마음이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 뇌가 안에서 지금 난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뇌가 그 몸을 뜨고 있고 몸이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고 마음이 불안정하고 지금 온통 이렇게 막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약을 먹여서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잠을 푹 자게 해야 되고 등등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게끔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 정서적으로 위로, 지지, 격려, 공감, 경청 뭐 이런 걸 자꾸 해줘서 정서적으로 딱 안정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 환경을 부부간에 싸우고 너하고 하던 이런 아주 이런 번잡한 환경을 환경이 그러면 안 돼. 환경을 차분하게 조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쥐어박는 거 이게 환경이 제일 안 좋은 환경이 아까 부정적 피드를 계속 쥐어박는 이거를 멈춰야 돼요. 쥐어박는 걸 멈추고 환경을 집을 따뜻하고 편안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이제 다 그러니까 뇌, 몸, 마음, 환경 이거를 좀 다 가라앉혀줘야 된다. 다 가라앉혀주면 이런 상태에서 애가 1년 지내고 2년 지내고 3년 지내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힘을 받아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앉혀야 되는데요. 지금 자제분 그거 절대로 뭐 무슨 행동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걸 문제시 삼으면 안 돼.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저 수준이구나. 저 상태구나. 이렇게 하면 안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평범해요. 인지며 이해를 그러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그 것처럼.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바보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 자전거 타는 거 한번 배웠으면 내 지금 다리 아프면 잠시 못 타는 거지. 다리 나오면 다시 타잖아요. 수영하는 거 한번 배웠으면 몸 아파서 지금 수영 못 하는 거지. 어차피 수영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우 마음 아프다는 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뇌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뇌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치료 안 받고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이 바보가 된다느니 그 다음에 뭐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인지 기능이 퇴화가 된다느니 뭐가 된다느니 하니까 안 그래도 부모들이 걱정이 늘어졌는데 부모들이 보세요. 증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증상들을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하고 부모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모가 안 그래 놀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게 뇌의 질환이라네. 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 뇌가 탈이 났다니까 와 좀 큰일 났구나 싶은데 또 이 뇌도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그나마 회복이 되지. 치료 제대로 안 받고 약 먹다 말다 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애 증상인데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하면 뇌가 완전히 퇴화돼서 애가 뭐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바보가 된다니 하니까 이거 부모들이 한번 놀랬는데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 받고 놀랬는데다가 또 뇌가 퇴화된다 하니까 또 놀랬는데다가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사람을 놀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애를 편안하게 안정시켜 주려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게 먼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부모가
아, 이거 별 거 아니네. 그렇죠? 조현병 별 거 아니에요. 조현병 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난리 났다고 화들짝화들짝 거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보면 안 그 애가 지금 애의 마음이 두려움, 불안감, 공포 여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되면 이제 그 뭐죠? 화 뭐 등등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온갖 감정들이 올라와서 애가 지금 애가 자기가 마음이 불안해서 힘들어서 애가 지금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애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절절 매면 집에 조그만 애기 때 키울 때 애기들이 밤에 자다가 깨서 운다 말이에요. 악몽을 꾸고 운다거나 자다 말고 갑자기 엄마한테 쫓아서 엄마하고 울고 쫓아오고 하면은 달래주잖아요. 우는 아를 보고 갔다 그걸 고치려고 덤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 야 놀랬구나 하고 또 달래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얘들이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 뭔가 놀랬어요. 자기 딴아는 뭔가 놀랬고 뭔가 상처받았고 이거를 자기가 지금 진정시키려고 진정이 안 되는데 진정시키려고 자기 딴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옆에 엄마 나 힘들어하고 왔는데 엄마가 덩달아 놀래가지고 엄마가 지금 화들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병원에 쫓아내고 가 의사가 또 겁을 주니까 엄마는 더 놀래갖고 막 그래서 막 사사건건 뭐만 나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덮기에 바꾸잖아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부모가 먼저 내가 내 마음이 딱 안정되어 아 알았다 이거 별거 아니야 이래 가면 되네 딱 해서 이 자신감이 딱 생겨야 돼요. 근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면 맨날 남한테 매달리게 돼 있어요. 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의사한테 쫓아가야 돼요. 문제만 생기면 상담사한테 쫓아가야 돼요. 문제만 누구한테 쫓아가 물어봐야 되고 쫓아가서 물어볼 일이 아니고 사실은 잘 공부하시면 그래서 제가 2년 내지 3년을 착심하고 공부하십시오. 이야기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막 지금 정보는 널려 있는데 문제는 옥석을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유튜브 인터넷 요새는 이제 인터넷 세상에 대해서 정말 좋아요. 한 20년 전에 하고 비교하면 이건 지금 꿈 같은 세상이에요. 20년 전에는 정말 발병하면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올 때까지 저한테 초발 환자들 20년 전에 절대로 저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기본 10년 20년을 병원에서 의사들이 철통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한테 가면 큰일 난다. 상담 큰일 난다고 뭐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의사들이 철통방해하면서 약 먹이고 병원에 입원만 시키고 뭐 물으면 맨날 입원시키라고 하고 약이나 올리고 어디 딴 사람한테 갈라고 하면 거기 가서 뭐 하느냐 호통이나 치고 아무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주고 10년, 20년을 철통방해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한 10년, 한 20년 지나서 당복에서 이제 부모들이 수소문하다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저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제가 일 처음 시작할 때는 맨날 만성 환자들밖에 못 봤어요. 초발 환자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근데 지금은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제는 부모들이 당사자가 이제는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이제는 초발 환자들이 저한테 오잖아요. 이제 세월이 저도 제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할 길이 없었다고 이제는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가 이제는 인터넷 상에 정보가 넘쳐나요. 좋은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보가. 그런데 물론 엉터리 정보도 아닌 정보도 너무 많고 좋은 정보도 너무 많아요. 인터넷 유튜브에 막 별의별 게 다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교육 다니면서 저한테 8번 와서 공부 배우는 것만도 부족해요.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자신감이 딱 생겨야 돼요. 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제 내가 스스로가 자신감이 딱 생겨. 내가 이제 알고 나면 쉬워요. 이거 조현병 다루는 게 조현병이 모를 때는 이 병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병이다. 뭐 이 병이 부모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아니, 알고 나면 조현병은 의외로 쉬워요. 그러니까. 전혀 애가 어떤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때부터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고 당황스럽지 않고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만 답입니다. 됐나요? 어머니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데 혹시 제가 어머니 너무 나무라듯이 말을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맨날 오락가락 해가지고요. 저도 오락가락 막 춤을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자 바카스 챙겨가지고 차에 타셔서 참 와볼 거라고 애 오면서 한 2시간 동안 애한테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서도 또 애는 안 들어오고 이러고 있으니 속이 상하셨을 텐데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물어보는데 또 저는 어머님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애 일체에 손댈 필요 없고 저거 너무 당연한 애 가만히 놔두고 어머님께 지금 또 공부하십시오. 저거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말씀드리고 나서도 제가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한 말씀만. 그래서 아 교수님을 사실 제가 한 5년 전에 뵀어요. 근데 그 유튜브상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는 저 정도 아닐 거라 생각했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지극히 정상이고 저는 머리가 나쁘고 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판단력과 소신과 이렇게 그런 언변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저런 애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3살도 아니고 이거는 5살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또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지켜보니까 제가 조현병이라는 걸 그 전에 알고만 있어도 이렇게 헤매진 않았을 건데 생전 처음 듣던 단어에다가 처음 본 주변에서 모두 듣던 어떤 현상들이 나오니까 갈피를 못 잡았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그 생활이 30년 된 제 태도에 익숙해졌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 길을 잃고 여기 써 있는 이런 증상 한번 딱 보이니까 저도 뭐지 이렇게 해서 좀 저도 놀란 가슴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어볼 때도 없고 했는데 이제는 5년 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우선 첫 번째는 제 자신이 놀래고 자책하고 그 뭐 죄의식 이런 게 빠져 있다가 아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의지를 조금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휴식이 조금 필요했어요. 그동안에 그러고 나니까 저도 좀 여기까지 오기에 당사자 문제라면 제 용기가 우선 필요했어요. 제가 전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저 자신한테도 점수를 주는 게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우선 파악하고 저도 이제 함께 살아야 될 의지 저 자신이 살아야 될 의지를 좀 낸 것 같아요. 사실 이 나이 되면 저도 이제 60년생이다 보니까 이 갱년기도 있을 수 있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기도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우울했고 교수님 말씀드려본 제 자신이 조현병 아니었을까 성장 과정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저는 누구인가를 늘 생각했고 왜 직업은 이랬지 이런 것들을 해답을 못 얻었는데 살면서 늘 우울했어 어린 시절부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다른 건 다 못했고 애들하고도 먹는 것도 별 취미가 없었는데 공부는 잘한다 요 소리는 듣고 해가지고 흥미는 없었지만 그냥 그 힘에 강했지만 하고 싶은 건 못했지만 그 힘에 이제 그래도 전문직을 갖게 됐고 그 힘에 여지까지 살아왔었는데 그게 제 밑바닥에 저도 요 조연 이런 게 좀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저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해답을 잘 못 찾았거든요. 남하고 저도 좀 독특한 까칠한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최종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의 해답을 좀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저희 아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 접근이 가능했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하고 맨날 밀어내는 생각이 좀 사실 많았어요. 사실 밀어냈어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얘를 보듬고 껴안고 함께 살기보다는 좀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많았고요. 이제서 제대로
아, 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게 한 번은 진지하게 다가오는 순간을 한 번, 이 나이 되도록 얘를 마음속 깊이 보듬지 못했고, 그 마음이 한순간 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그, 인제에서 얘 마음을 다가가는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삶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또 다운이었어요. 사실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연년생의 장애인 걔한테는 오로지 내 마음을 줬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 미련이 없어. 얘한테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 밀어내는 게 많았는데, 아, 우리 두 애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감사하고, 이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의 삶이고 나랑 누군가에 있는 이런 시점에 보다 보니까 너무 그 병이라면 병이고 헤매고 있는 우리 큰애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아직은 다는 아니지만 성숙한 감정은 아니지만 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조금 생겼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저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될 팔자인 것 같아. 늘 저를 깨닫게 하고 저를 반성하게 하고 공부가 제 삶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고맙습니다. 교수님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공부가 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그런데 공부하시던 공부의 종류를 이때까지 하시던 전문직 공부라든지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쪽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